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오다가 네. 이번 설국 열차가 글로벌 영화로서 기획서부터 뭐 각본은 물론 직접 쓰셨고요. 그리고 전부 만드는 것까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최초잖아요. 사실 제작 투자 뭐 다 한국 영화죠. 근데 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네.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잡고 뭐 이런 영화를 만들고 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원작 자체의 성격이 스토리 자체가 뭐 인류의 생존자들이 네. 기차에 타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SF 네. 영화고 인류의 생존자인데 무슨 다 무슨 강원도, 경상도, 경기도 분들만 있으면 네. 약간 어색할 것 같아서 네네.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그렇죠.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네. 그러다 보니 외국 배우들 캐스팅하게 되고 또 외국 배우들에게 익숙한 외국 스태프들이 또 오게 되고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한 십자가를 지게 된 영화인데 아.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 잘 해야겠죠.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뭐 160여 개 나라에 이미 네. 그 판권이 수출이 됐으니까요. 네네. 자, 일단 팔린 것 자체는 다행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갔다고 보면 된다 이러더라고요. 네, 뭐 약간의 과장이 있으나 어쨌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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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름이 좀 낯선 나라들에도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. 그 개봉하는 네. 국가들 리스트를 보니까. 네. 뿌듯하셨겠어요. 아니요, 그냥 다 부담되죠. 다 부담되셨죠? 잘 돼야 되는데. Passengers! As in the beginning, I belong to the front. You belong to the tail. Keep your place.